나가 일어났네요. 엄마와의 하루가 또 일어났어요. 네네. 여보세요까지 하는 거야? 일어나자마자. 눈이 또 뚝뚝 부었어. 뭐야? 그건 뭐야? 일어나자마자 빵빵 기저귀부터 갈아줘야 되죠? 아직도 기저귀 갈이대를 쓰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뒤집기를 시작하면 거의 못 쓴다고 봐도 되는데, 루다는 아침에는 비교적 이렇게 얌전히 있고요. 중간에 기저귀 갈 때는 뭐 장난감이나 만질 수 있는 걸 쥐어주면 가만히 있어요. 맘마 먹자, 루다야. 트리 어제 봤지? 아시다시피 루다는 시판 이유식을 먹고 있잖아요. 그 같은 한 곳에서 계속 먹으면 메뉴가 너무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시키고 있어요. 루다가 딱히 뭐 가리는 건 없어서. 자, 루다는 물을 좀잘 먹는 편입니다. 이제 물 그만 주세요, 주세요. 아, 고집이 세져가지고 힘도 세지고. 오호, 주세요. 아이고. 맘마. 루다는 보통 아빠 출근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7시 반에서 8시 사이, 아니면 늦게 자는 날은 8시 반까지 잡니다. 엄마도 맘마 먹어야겠다. 씻어야지. 얼굴 다 묻혀가지고 아주 얼굴이 까칠까칠하다, 루다야. 보자. 루다가 보통 혼자 잘안 노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맘마를 먹고 컨디션 좋을 땐 혼자 놀아요. 물론 안 그런 날도 있어요. 저 설거지도 못하게 소리 지르고 매달리는 날도 있긴 한데, 이럴 때 얼른 집안일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루다랑 놀아주는 시간. 루루랑 인사했어, 루다야? 루루 인사해. 좋은 아침이야. 굿모닝. 인사해. 루루한테 뽀뽀했어? 루루한테 기대서 하는 거야? 인사하는 거야? 아그 잘했어. 루루가 반갑대. 엄마랑 책 읽을까? 루다가 먼저 가는 거야? 루다 오늘은 뭐 읽고 싶어? 이거? 이거 읽고 싶어? 아니야? 이거 보고 싶어? 이렇게 루다가 원하는 책을 고르고 제가 그 책을 꺼내면 앉아요. 먼저 누가 있어? 곰이다. 그지? 제가 소파에 앉아서 쉴 수가 없어요. 책더 읽어주라고, 루다야? 요즘에 원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그걸 달라고 해요. 루다가 한 8시가 조금 안 됐을. 이 가드 안으로 들어가면 찡찡댐이 멈춥니다. 아빠는 출근했잖아, 루다야. 아빠는 출근했어요. 되게 싫어. 근데 루다야, 이거 안 쓰면 너 다시 들어가야 돼. 이리 와. 그게 뭐야, 되게 이상하게 씌워져. 너가 자꾸 벗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잖아. 엄마 빨래 넣는 동안 그거 쓰고 다녀? 어허!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그랬지, 이루다. 이놈! 기차 만지면 안 돼! 눈치 보느라 안 만져. 엄마 빨래 넣는 동안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 못 만지게 해서 서러워? 그래도 안 만지네? 루다 만지고 싶어도 잘 참았네? 엄마가 뭐라고 했어? 고마워. 잘 참아서. 이제 맘마 먹고 자자. 이제 아예 먹이고 바로 재우려고 루다 잠자는 곳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먹이고 있는 거예요. 다 먹고 이제 뒹굴뒹굴 하다가 잘 거예요, 낮잠. 네? 안 돼. 이건 엄마 눈이란 말이야. 안 돼. 왜힘 줘? 불안해. 아이고, 응가한다.
먹을 때마다 싸네. 맞아, 하고 치우자. 치우고 자자. 잘 잤어, 이러다? 한 시간 반밖에 안 잤냐? 응? 좀 더 길게 자지. 낮잠 1을 자고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놀아주는 시간이 시작됐어요. 일로 와. 어떤 책 읽을까? 우리 망망망 주변에 많지? 외숙모랑 삼촌네도 있고 작은 고모네도 있지. 망망망. 어, 그 잘했어. 맴맴맴. 아빠 맴맴. 멍멍멍 했어, 로다가? 멍멍멍. 맴. 맴. 아이고, 잘한다. 반짝반짝 예쁜 눈 깜빡깜빡 인사해요. Guess what it is? 추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맘마 먹을 거야? 맘마 먹으러 가자. 가자. 나 어디 갈까봐. 이러면서 아빠 오면은 아주 그냥 엄마한테 오지도 않고. 아, 먹읍시다. 맛있어? 어, 똑각꿍이야. 루다 어디 갔지? 밥 먹다가 자꾸 사라지네, 루다가. 여기 있네. 아이고, 또 루다가 없어졌어요. 이번엔 또 어디로 갔을까요? 하지만 루다 입은 보여요. 루다는 안 보여도. 총 지금 네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먹이고 있는 먼치킨 거. 실리콘이 아니라 전체 다 플라스틱 종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디슨 거. 개별로 이렇게 스푼 케이스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게 뭐냐면, 이거 보시면 베베쿡도 실리콘이고 이제 에디슨도 실리콘인데, 베베쿡은 다 말랑말랑해서 너무 후물거려요. 에디슨이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힘 있고 여기 부분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많이 쓰시는 거, 리첼 이거, 이 하얀 부분이 플라스틱이에요. 아, 두 개가 한 케이스에 들어있어서 뭐 외출이나 여행 갈 때 요거트를 먹고 남은 걸 여기다 담으면 같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게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네 종류를 쓰고 있어요. 얼굴 닦았으니까 발라야지, 로션. 제가 진짜 다양한 로션이랑 이런 걸 많이 써봤어요. 근데 아무리 좋다고 사람들이 하는 것도 내 아이한테 맞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더 놀다가 자자. 자야지. 너 졸리잖아, 지금. 자자. 응. 낮잠 자자. 알았지? 따뿡. 나 일어났어요. 어째, 엄마도 들어갈 거야. 엄마도 들어갈 거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유, 난리가 났네. 어? 엄마가 공 놨다, 루다야. 어이구, 잘하네. 여기도 공 올려놨어요. 공도 올려놨어. 어구, 잘했다. 보셨던 장면 아닙니다. 맛이 어때? 손가락 좀 어떻게 해봐라, 진짜. 이제 치즈 마저 먹은 후에 목욕하러 갈 거예요. 응가해? 또 응가해? 차라리 시원하게 해. 목욕하고 나와서 입을 옷, 수면조끼, 얼굴에 바를 로션이랑 오일, 그 다음에 몸에 바를 크림 이렇게 준비해놓고 목욕시키러 갑니다. 루다가 응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잊었네요. 엉덩이부터 닦자. 여기 엎드려서 이렇게 가능해요. 이게 루다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불가능한 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움직여서. 짠. 거기가 루다한테 열심히 헤엄쳐간다, 그치? 자, 이제 머리 감으실 거예요. 그러면
머리 감길 때는 자꾸 벗으려고 해서 이걸 켜주고 감겨요. 음악이 나오면 너무 커서 음악을 끊을게요. 이렇게 머리도 감기고. 아이고. 빨리 바르고 옷 입자. 알았지? 으쌰, 다 했다. 루다가 더위를 많이 타고 열이 많은 아가다 보니까 계속 여름 내복 긴팔을 입히고 있어요. 거기다가 수면 조끼만. 자, 우리 루다는 오늘의 마지막 밥을 먹고 있습니다. 다 먹고 나면 바로 잘 거예요. 지금 시간은 11시입니다. 10개월 아기와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요. 궁금하셨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됐을까요? 되게 웃긴 건 지금 11시잖아요. 내일도 육아를 똑같이 해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될 것 같지만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못 자요. 저는 원래 TV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루다를 낳고 나서 TV를 거의 틀어본 적이 없어요. 부부의 세계나 이런 거 볼 때 빼고는 안 틀어요. 루다가 없었을 때는 그래도 꾸준히 관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랬는데 루다를 출산하고 나서는 너무 나를 놔버려가지고 가끔은 아, 신랑 눈에는 내가 여자로 안 보이긴 하겠다 이런 생각도 종종 들어요. 이런 얘기로 저한테 DM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저희는 안 그렇다고 보이시나 봐요. 저희도 똑같아요. 그 SNS 상에서 보면 좋은 모습만 보이니까 아 나만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저 또한 그랬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잘 잤어? 루다가 거의 1시간 전쯤에 일어났는데 제가 못 일어나고 자니까 그냥 기다려줬어요. 그치? 나가서 기저귀 갈고 맘마 먹자. 이거 인치님 피드 보고 배운 건데 아이들 소근육 발달하게 하는 거예요. 포스트잇 같은 거? 이런 거를 손가락으로 직접 떼게 하는 거죠. 해봐, 루다야. 떼봐, 루다야. 아, 왜 이게 무슨 전기 통하는 거 만지듯이 그래? 이상한 거 만지듯이. 오, 잘했어요. 오, 왼손을 사용했어. 잘했어. 이제 용기가 생겼어. 터득했어, 방법을? 어? 어, 집중하니까 침 흘리는 거 봐. 우와! 아가 잘했다. 어떤 거였네? 아가 잘했다. 잘했어, 루다야. 루다야, 아빠. 너 표정이 매우 밝다. 뽀뽀. 뽀뽀. 안으실 거야? 26시간 끝.